수요일 이 시간 첫 번째 순서는 세계불교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불교방송 유권준 뉴미디어 팀장과 함께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불교계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세계불교는 지금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의 북스 출판사 후원으로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 준비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책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샵2842로 신청해 주시거나 BBS 불교방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청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관세음보살 로봇이라고요? 예. 와, 신기한데요? 네. 이 지난 2월 달에 개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반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네.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외신들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CNN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 관심을 갖는 대목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종교적 모색이 아니냐. 아. 그래서 이 로봇 그 관세음보살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계속 발전되어 갈 거냐. 네네. 혹은 이게 발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논의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공개된 이 로봇 관세음보살상 마인다의 영상을 보면 이전에 공개됐던 불교 로봇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게 2017년도, 18년도 해서 계속 그 로봇 그 이 불교 스님들이 이제 그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네. 일본에서는 로봇 스님 페퍼라는 게 발견 그 발표가 됐었고요. 중국의 용천사가 개발해서 공개했던 로봇 스님 세널이라는 그 로봇 스님도 공개가 됐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의 로봇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기존의 그 로봇들은 이 캐릭터, 그러니까 좀 아동적이고 만화 캐릭터 같은 그리고 친근한 느낌의 네. 네. 그리고 좀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연부를 계속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 안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주였는데 이번 그 로봇 그 관세음보살 마인다는 얼굴이나 손 부분은 거의 실리콘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표정이나 동작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실제로 하는 어떤 기능도 법문이나 설법에 준하는 어떤 해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외형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외신들의 반응이 참 궁금해요. 네. 특히나 어떤 부분에 네. 이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종교적인 관심사는 종교의 세속화 그리고 탈종교화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종교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건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탈종교화의 흐름을 극복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불교세 위축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절에 올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이나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종교 분야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역할들을 넓혀갈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가파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담당해왔던 고유한 영역 그 중에서도 종교는 이게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가능해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 공개됐던 안드로이드 관세음보살 네. 이름도 있어요. 마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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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듣다가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관세음보살. 네. 얼핏 로봇 형태의 관세음보살은 어떤 모습일까 머리에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네. 이런 특별한 로봇을 개발한 곳 어딘인가요? 예, 그 뭐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무슨 IT 회사나 이런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교토의 고다이지라는 절에서 오사카 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겁니다. 네. 고다이지라는 절은 일본의 선종이죠. 임재종 건인사파의 사찰인데요. 개발은 오사카 대학의 지능로봇 전공의 고헤이 오가와 교수가 맡았고요. 실제 이제 로봇 제작은 도쿄에 본사가 있는 A랩이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로봇 관세음보살 유튜브에 공개된 걸 이제 직접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크기는 키가 한 195cm. 어우, 크네요. 무게는 한 60kg. 그리고 얼굴과 손은 실리콘과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돼서 얼핏 얼굴만 보면 이제 사람 얼굴과 거의 똑같고요. 네. 그리고 얼굴과 손을 제외하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그 부분은 전형적인 그냥 이 기계적인 로봇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살펴보니까 반야심경을 이렇게 설법하고 그 설명하고 소개하는 내용들이 일어와 중국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녹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정밀하게 탑재가 돼서 뭐 이렇게 사람의 질문에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아직 없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로봇 관세음보살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눈에는 또 비디오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경전을 설명해 주는 이런 역할들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개발 비용으로는 약 100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통과 팔, 뭐 이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렇게 경전을 설명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 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네요. 195cm면 거의 2m에 가까워서 네. 일반인들하고 눈을 맞추려면 조금 높이가 어떨지. 네. 그러니까 사람 키로는 한 180 정도의 단상 한 10cm 정도 올라가 있는 듯한. 아.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반야심경을 설명해 주고 독경해 준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뭐 아직은 이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건 아니라서 아마 이제 녹음이 되고 이렇게 녹화가 돼 있는 영상 그 음성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 나오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뭐 이기적인 자아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속의 욕망은 자기가 잃어버린 마음이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찾아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요. 개발을 맡은 교수님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기능들을 계속 진화해 나갈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 그 보통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래서 네네. 기계적인 학습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고려 그 대장경에 있는 내용들을 로봇이 직접 학습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추출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계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면 훨씬 더 자율적인 어떤 로봇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궁금해요. 우리가 네. 흔히 듣는 네. 뭐 이런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왜 기계 조합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딱딱하게 읽어주는 네. 그런 음성일지 아니면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상태는 기계음은 아니고요. 네. 아마 사람이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네, 여성의 그렇죠. 목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로봇 관세음보살 마인다를 직접 접한 불자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예, 불자들 반응이 약간 갈리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일단 서구 언론에 소개된 기사 댓글을 보면은 뭐 프랑켄슈타인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로봇 냄새가 많이 난다 네네. 이런 느낌이고. 뭐 반면에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뭐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이 있다.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고요. 네. 다만 이제 서양이건 동양이건 지금 이 로봇 관세음보살의 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느낌들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스님이나 성직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그렇겠죠.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진화 과정을 보일지에 대해서 다들 흥미로워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 로봇 그 관세음보살의 출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많은 논문이나 이런 그 학술적인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세음보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3355번 쓰시는 무명을 밝히고 청취자께서도 안드로이드 관세음보살이라니 흥미롭네요 라고 문자를 네. 남기셨어요. 예, 유튜브로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아보실 예. 수도 있겠고요. 예, 네. 네. 참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세음보살, 안드로이드 관세음보살 얘기와 또 현재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해외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유권준 BBS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장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준비하고 있는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8079번 7948번 쓰시는 청취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2842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주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 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